이제 농막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제 끝이 보여요. 궁금해 하시던 거 여기 샷이 틈이 벌어져 있었는데 이제 맞춰놨습니다. 각도가 딱 맞죠? 각도 맞고 밑에 굴도 다 했고 이제 뭐 시멘트로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네, 마루도 거의 다 깔았고 창문도 달았고 네, 이 틈들은 하루 만에 제가 목수 두 명을 불러서 보온제 집어넣고 한 번 더 박을 거예요. 네, 보온제 집어넣고 박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는 여기입니다. 마당을 넓히고 있어요. 부장님께서 이 습기가 안으로 들어갈까봐 걱정하셔서 마당을 넓히고 있습니다. 마당이 한 1m 정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도 넓어지고 나무를 제가 손으로 심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부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뭐 이거 한 며칠 걸릴 것 같아서 크레인으로 다 치웠습니다. 장가지들 노아도 이쁘게 올라갔고 그리고 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삼형제 나무 삼남매 나무 예쁘게 잘 자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12년이 됐는데 아버지를 여기 모셨는데 아버지 계신데 옆에다가 농막을 지었습니다. 3년상 치르는 게 아니라 한 20년상을 치르게 됐어요. 아버지 산소 옆으로 쑥부쟁이 꽃이 예쁘게 피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심어놓은 구절초 꽃이 구절초 위에 나비가 앉았어요. 나비가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네, 구절초 위에 나비가 앉았습니다. 나비가 예쁘게 구절초는 제가 옮겨 심어놓은 거예요. 쑥부쟁이는 자연스럽게 난 거고 이제 위쪽으로 해가지고 네, 저쪽으로 가면 능이밭 네. 뭐 이장님 드렸습니다. 능이밭 저쪽으로 올라가면 송이가 난대요. 송이를 한 번도 따보지는 못했는데 송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도 저쪽에서 이제 끌어와야 되고 마실 물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배수로도 이렇게 안전하게 됐어요. 배수로가 없으면 물이 농막으로 들이칠까봐 걱정하셔서 아 여기 돌이 좋은 돌들이 있는데 찝어서 갖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쪽으로 올라가면 능이 밭입니다. 야, 이제 한 제 생각에 한 2주 이내에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풍경은 정말 끝내줍니다. 아, 이 농막은 우리 거라고 말씀드렸죠? 니꺼 내꺼 할 거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쉬는 사람 겁니다. 농막이 예쁘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좋습니다. 이제 또 점심상을 차리러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습니다. 이야, 하늘 끝내주네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하늘만 바라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이 아름다운 하늘을 같이 감상하시지요. 이건 개복숭아 나무예요. 추석날 송매웠다가 여기 밑에 떨어져 있길래 주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제 거름도 주고 좀 더 건강하게 잘 키워야겠어요. 이건 자귀나무, 저건 배나무, 저것도 자귀나무.
정말 가을 하늘이네. 예쁜 가을 하늘. 아, 좋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돼요. 그냥 저는 좋은 마음에 이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올리는 거니까. 아, 가을 하늘 너무 좋죠? 그리고 밤도 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예, 밤도 되게 뭐 산 농사가 잘 됐어요. 산 농사가. 그래서 밤을 엄청나게 추웠어요. 오늘 포크레인 들어온 김에 여기 수영장도 손을 좀 보고, 그리고 제가 봄부터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거 딱 하나 못한 게 있었어요. 딱 하나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옹달샘이에요. 옹달샘. 저 사실 그 예쁜 옹달샘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여기 포크레인으로 봄에 파놓기만 하고 돌을 못 쌓았어요. 근데 돌이 제가 혼자 들기에는 좀 커요. 커가지고 이 작업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포크레인이 들어온 김에 여기를 큰 돌들만 주변으로 삥 둘러서 쌓아달라고 하려고 해요. 물이 엄청 맑고 시원하고, 그 전에 웅덩이가 조그만하게 제가 괭이로 파놨을 때는 물량이 끊어지지는 않지만 적었는데, 포크레인으로 파놓으니까 지금 요즘 계속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왔는데도 이 물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번에 비 한참 여름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도 물량을 이대로 유지했거든요. 그리고 물이 흘러 넘치고, 그러니까 이제 돌로 싸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돌로 쌓는 것까지만 오래 하고, 여기 위에다가 지붕을 만드는 건 나중에, 예쁘게 지붕 만드는 건 나중에 해야죠. 그래서 여기다 돌 쌓는 걸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작은 돌들 끼워 넣는 거야 제가 하면 되는데, 큰 돌들을 쌓는 건 좀 힘듭니다. 이 주변에는 졸참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졸참나무예요. 이 결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졸참나무예요. 그리고 졸참나무 도토리는 이렇게 작습니다. 짤쭉하고 길쭉하고 작아요. 그래서 모으기가 힘든데 대신에 맛은 최고 좋아요. 이게 졸참나무. 여기는 이장님하고 심어놓은 지리산 10만인지 평하고 이장님하고 씹어놓은 곤달비와 곰추. 잘 자라고 있죠? 내년에는 좀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조리대를 좀 캐내고 넓히고. 그리고 저건 밤나무예요. 여기도 밤이 제법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건 굴참나무예요. 굴참나무 도토리는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굴참나무 도토리는 이렇게 커요. 다르죠? 이건 벌레 먹었는데, 어쨌든 졸참나무하고 굴참나무는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졸참나무 것이 저희 어머니 말로는 훨씬 맛있대요. 떼죽나무도 있고, 이건 조선소나무고, 그리고 저쪽 위로 올라가면은 조선소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참나무하고 함께 자랐는데 그런 곳에 송이가 있대요. 소나무만 막 있으면은 송이가 없대요. 그래서 저것도 이장님한테 다 드렸어요. 공유하는 거죠. 같이 따먹자.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송이 따러 한번 올라갔었는데 못 따긴 했는데 기분은 정말 좋았고, 송이가 날 환경이다라는 걸 완전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송이가 날 겁니다. 송이 따는 것도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도 같이 나눠 먹는 걸로 할게요. 이쪽은 굴참나무가 많아요. 저 위쪽하고 저
저희 집에는 귤참나무가 많고. 귤참나무 도토리도 뭐, 이건 다람쥐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먹을래요. 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다람쥐도 먹어야 되니까. 아, 시원하다. 가을 하늘과 가을 바람. 산들산들 좋습니다.